안녕하세요. 자본수련장입니다. 예, 오늘 이 시간은 삼지보다도 더 조심해야 될 띠들이 있습니다. 그 띠들 중에서도 범띠, 원숭이띠, 돼지띠, 예, 요세 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먼저 범띠입니다. 범띠들이 잘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렇지 않은 띠입니다. 그래서 이 범띠들 같은 경우는 올한해 금전고래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구설 11월로 인해서 간지수까지 보입니다. 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시고요.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너무 이분들이 자기들만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. 예, 그렇다 보니까는 주위와 소통이 잘안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는 시비 붙을 수 있고 그런 게 연결이 돼서 이제 뭐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릴 일,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자리 이동이 있습니다. 자리 이동이라고 해서 그 이동수가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분들, 특히 49세 갑인생 여러분들, 이분들 하향합니다. 그래서 뭐 직장에서 퇴직 아닌 퇴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,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도 있으실 거고, 네. 그런 거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분들이 사고 수가 보입니다. 간단한 뭐 접촉사고라든지, 접촉사고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 수들을 조금 매사에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건강 쪽으로도 지금 안 좋다는 소리가 나는데, 머리 쪽이라는 거는 뭐 갑자기 뭐 뇌출혈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뇌진탕이 있는다든지 그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바로 뭐 사고수로 인해서 머리 쪽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모든 게 이게 고리에 고리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. 삼재는 아니지만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호랑이띠인데 잘될 거라고 생각을 조금 접으시고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원숭이띠, 예, 특히 변화 이동, 예, 직장 이동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직장 이동수 뭐 그런 게 좋게 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안 좋게 이런 이동수가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원숭이띠들 같은 경우에 좀 잘난 맛에 삽니다. 자기 잘난 맛에. 예, 그리고 겸손할 줄을 모릅니다. 주위 사람들을 품을 줄도 잘 모르거든요. 그렇게 해서 사람 간의 구술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금입니다. 상반기 쪽에서 이미 그런 구술수에 올라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. 원래도 조금 그런 게 없잖아 있었을 텐데 올한 해는 더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올한 해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 이 주위 사람들 조금 많이 품고 가십시오. 조금은 남들한테 베풀지도 알고 주위를 또 둘러볼지도 알고 주위 분들 좀 챙겨볼지도 알고 예,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도 술하고 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절대 운주 안 됩니다. 이분들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. 이분들 술하고 연관돼서 차 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문서 절대 안 됩니다. 네. 자기 고집에 의해 가지고서는 자기 잘난 맛에 내가 턱하니 해놓으면 다될줄 아시는데 절대 올한 해는 문서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, 모든 것들이 다 조금 다 뭔가를 하실 적에 조심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예,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지띠. 예, 돼지띠분들 금전이 들어와도 나갈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격입니다. 예, 금전거래 안 됩니다. 그리고 뭐 친인척 관계 그런 데에서도 뭐 자그마한 돈이더라도 그런 거래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투자 안 됩니다.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냥 뭐 금전이라든지 올한 해는 그냥 쉬어 가십시오.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지키시고 그런 쪽으로 그냥 아예 그냥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금전운이 안 좋으면은 원래 건강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 돼지띠 분들 같은 경우도 건강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. 어디가 뭐 갑자기 없던 혈압이 생긴다든지 또 혈압으로 인해서 뭐 당뇨가 같이 온다든지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시기 전에 먼저 정기 건강검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오늘 이 범띠, 원숭이띠, 돼지띠들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안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린 거라 이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들어오면은 그게 좋은 일도 다 나쁘게 돼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
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명심하시고, 그리고 안 좋은 기운들이 있다고 해갖고 절대 좋은 일이 없지 않으시거든요. 좋은 일도 같이 들어오면 나쁜 일도 같이 들어오기 마련인데,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일들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오니 조심하라고 제가 일러드린 거니까,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사 생활하시다가 요런 부분들을 조금 대비하고 그리고 조심하시라는 뜻으로 아시고, 그렇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